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춘천에서 전해드립니다. 어제 코로나19 환자 17명이 발생한 데 이어 오늘은 현재까지 환자 5명이 추가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오늘 신규 환자는 동해에서 4명, 원주에서 2명, 교정시설 1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춘천에서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80대 남성이 지난 17일 확진됐고 어제 이 남성의 자녀 등 일가족 3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방역당국은 80대 주민인 춘천 192번 확진자는 동선이 거의 없었다며 추가로 확진된 가족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오늘 아침 도내 곳곳에서 빙판길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늘 아침 9시 반쯤 화천 풍산리에서 승용차 한 대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뒤집히면서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또 원주에서 두 건, 동해에서 한 건 등 출근 시간대인 8시에서 9시 사이에 차량 미끄럼 사고가 4건 발생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예보돼 산간 도로 운행 등 교통 안전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연금법 개정 등의 이유로 정년을 채우지 않고 교단을 떠나는 교원이 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2월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은 27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공무원 연금법 개정으로 2021년 이전에 퇴직하는 교원까지만 60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명퇴 교원은 2015년 2월 말 321명을 정점으로 2017년 2월 130명까지 줄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춘천 산업단지에 194억 원 규모의 지평주조 제3공장이 들어섭니다. 춘천시와 강원도 지평주조는 오늘 투자 협약을 맺고 2024년 5월까지 3년 동안 194억 원을 들여 제3공장을 짓습니다. 이 공장은 5,400제곱미터 규모로 탁주와 약주를 제조하게 되고 신규 고용 규모는 80명입니다. 지평주조는 연매출 200억 원의 막걸리 생산기업으로 지난 2018년 동춘천 산단에 제2공장을 설립했습니다. 사회적 돌봄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설립된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이 오늘부터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 내에 마련됐으며 강원도 제2청사에 들어설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을 비롯해 춘천과 원주에 재가센터도 만들 기획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의 전문성과 공공의 투명성을 결합해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돌봄 영역에 사회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소설 뿌리를 도용해 문학 공모전에서 상을 받아 물의를 일으킨 손모 씨가 강원도 공모전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입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해 손 씨는 포스트 코로나 관광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 장려상으로 입상했는데 제출 내용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자료와 거의 같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는 시상을 취소하고 상금 50만 원의 환수에 나서는 한편 고발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축제용으로 소비되어온 화천 산천어가 가공식품으로 판매망을 넓히고 있습니다. 화천군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서울 롯데백화점에서 화천 산천어 특판 행사를 벌이고 롯데백화점 쇼핑몰과 강원장터 TV를 통해 온라인 판매를 이어갑니다. 이어 오는 25일부터는 공영 홈쇼핑에 진출하며 산천어 설 선물 세트도 조만간 출시 예정에 있는 등 산천어 가공식품 판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임시 휴장했던 철원과 홍천 전통시장이 다시 문을 엽니다. 철원군은 지난 석 달 동안 문을 닫고 있는 관내 5일장을 내일부터 재개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관내 상인에 한해 영업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홍천군도 오는 21일부터 민속 5일장을 재개장하기로 하고 장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다시 폐쇄하는 등 강력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삼척에 이어 춘천에서도 수소 충전소가 운영됩니다. 춘천시는 중앙고속도로 춘천휴게소 내에 수소 충전소 구축을 완료해 오는 26일부터 가동된다고 밝혔습니다. 충전 용량은 넥소 수소 전기차 기준으로 시간당 5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고 연중 무휴입니다.
춘천 시민은 충전시 고객 카드를 제시하면 회차 비용에 해당하는 65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춘천에 있는 바이오 기업 120곳의 매출액이 7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춘천 바이오 기업 매출액은 7,600억 원으로 2019년 6,600억 원에 비해 1,000억 원 이상 늘었습니다. 2010년 2,500억 원에 비해서는 3배 이상 증가했고 고용 인원도 2,600명을 넘었습니다. 춘천시는 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바이오 기업의 창업부터 사업화까지 전도문에 걸쳐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